최근에 그 weight loss medication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서 엔진이 한 달에 한 번씩 once a month 샷이 나오는데 그 샷을 맞은 이후에도 약을 안 맞더라도 야 살이 계속 빠진다 이러한 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노버 노르디스크나 다른 회사에서 약을 위거비를 스탑하더라도 계속 약의 10% 정도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기사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말은 이 약을 끝난 안 맞는 후에도 약 살이 빠지는지 아니면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중점이 되고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들이 많이 뛰고 있어요. MD는 아직 약은 허가를 맞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그큰 회사들이 그 잽을 날리는 것을 보면은 엔진의 그 약이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것은 몸에 오래 있기 때문에 약을 안 맞더라도 그 약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인디케이션이 있는 것입니다. 엔진 주식이 조금 주춤해서요. 알약은 자기네들은 안 만들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주사약만 계속 만들겠다라고 말해서 앞으로 그 퍼센티지 웨이트 러스가 얼마인지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.